자, 지금까지 이런 종목 소개는 없었다. 스피드 종목 10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종목 갈증 느끼고 계실 이 10시 구간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10가지 종목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핑퐁핑퐁 릴레이로 빠르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눌 텐데요. YG경제연구소의 차용조 소장, 그리고 이데일리언 맹호클럽의 황윤석 전문가와 함께 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두 분 오늘 또 시원하게 파란색, 하얀색 셔츠를 입고 오셨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는 좀 자켓을 입고 있겠습니다. 자, 두 분이 또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지, 오늘은 매주 화요일은 이 베테랑 전문가들의 대결입니다. 과연 어떤 종목 10가지를 가지고 오셨을지 화면으로 먼저 10가지 종목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차용조 소장님의 픽 5가지는요. BGF 리테일, LG전자, 하이브, 대덕전자, 하나투어 이렇게 5가지 종목이고요. 자, 황윤석 전문가의 픽도 볼까요? KG ETS, 아이진, 아난티, 우리기술투자, 현대건설 이렇게 10가지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자, 10가지 종목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오늘 스피디 종목 10 10가지 종목을 공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 종목 가운데 잘 보시고 내가 관심 가지고 있던 종목인데, 아니면 내가 매수하려고 했는데 매수가, 목표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댓글이나 아니면 샵 3772번 문자로 보내주시면 그 내용을 조금 더 반영해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면서 함께 방송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바로 스피드 종목 10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차용주 소장님의 첫 번째 종목부터 시작할까요? 예, 제가 한 차례 말씀드리긴 했었습니다만 BGF를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럴까요? 예, 일단 뭐 소비 관련주 중에서 지금 강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오늘 일단 모 증권사에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아, 그 리포트의 그 내용들을 보게 된다라면 지금 이제 우리가 그 편의점 같은 경우 본사와 계약 관계로 유지가 되지 않습니까? 아, 이런 것들의 재계약 시기가 도래했다. 많은 편의점들이 그렇게 된다라면 편의점 업주들이 재계약을 할 것인가 아니면 업체를 바꿀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재계약률이 가장 높은 게 BGF 리테일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점유율을 상당 부분 유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물론 편의점 업계가 다양한 경험, 조금 뭐 부침이 좀 있긴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19 전국에서 이러한 부침들이 당연히 있었던 것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앞으로 기대하는 것은 이제 대형 매출의 대형 점포 매출이 이제 늘어날 것이다라는 부분들이죠. 네. 지금 현재 코로나19 백신, 오늘도 아까 정부 속보가 오늘 중으로 1,300만 명을 돌파할 것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거대 기점 점포들의 매출이 증가할 것이다라고 보게 된다라면 앞으로 매출 증가 속도는 더욱더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일단은 그 리포트의 또 요지를 보면, 네, 우리가 급식 아동들에 대해서 정부가 이제 바우처를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매출도 우리가 꼼꼼히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죠. 현재 지금 학교 급식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바우처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하게 된다라면 편의점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BGF 리테일을 함께 차용조 소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자, 종목 소개, 첫 번째 종목 소개해 드리는 사이에 중국과 홍콩 시장이 개장을 했습니다. 자, 중국 쪽의 시장 상황, 개장 상황을 볼까요? 상해 종합지수는 약보합권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0.06% 하락하면서 3,587포인트 선에서 거래가 시작이 됐는데, 뭐 중국 단오절 연휴였죠. 중국 단오절에 관광이 생각보다 부진했다, 뭐 이런 심리가 시장에 좀 반영이 되면서 소폭 하락하면서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시작됐고요. 홍콩 항셍지수는 0.36%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오히려 소폭 상승 출발하면서 28,946포인트 선에서 출발한 홍콩 항셍지수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여전히 뭐 홍콩과 중국 상해종합지수는 엇갈리면서 출발한다라는 패턴이 계속 이어지네요. 자, 다음 종목도 이제 소개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황윤석 전문가의 첫 번째 종목입니다. 네, KG ETS입니다. KG ETS요. 예, 폐기물 관련주의 탑픽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쵸. 제가 오늘 이렇게 들어오면서 보니까 미국의 블랙록이 지금 그 해양으로 유입되는 플라스틱 폐기물 쪽에 그 60% 이상이
동남아 쪽에서 나온다. 그래서 이쪽에 자연자본 쪽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만큼 폐기물이 이제 친환경, 우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뭐 지대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환경 에너지, 바이오 부문 쪽에 그 매출도 성장성이 크지만 사실은 또 자회사인 철강 강판 가격 인상, 또 환경 사업 성장 이런 쪽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성장성이 돋보이는데요. 올해 1분기 매출을 보면 이미 작년 매출의 3배, 그다음에 작년 영업이익의 2배 이상이 올해 1분기에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게임이 벌써 다 끝났습니다. 네. 농사를 다 진 거죠. 한 해 농사를 다 진 건데 지금 보면 연간 실적을 보면 연간 예상 실적을 보면 매출이 2조 9,426억인데요.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1,800%가 급증하는 걸로 나오고요. 영업이익은 2,340억인데 전년 대비해서는 1,125%가 급증한 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실적에 대해서 말이 필요 없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주가를 보면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다라고 망설이시는 분들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매수할 때는 일단 철저하게 저점을 공략해야 되지만 이제 추가적인 상승성이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거는 이제 그 매출액 대비 시가총액을 비교하면서 제가 볼 때 아직도 충분히 많이 오를 수 있다. 신고가 돌파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KG ETS를 첫 번째 종목으로 황효석 전문가께서 꼽아주셨습니다. 자, 말씀을 딱 설명을 해주시는 순간 KG ETS가 VI가 발동됐습니다. 이러면서 오늘 10% 넘게 상승을 하다가 지금은 일단은 7.6%, 8% 왔다 갔다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KG ETS 함께 확인해봤고요. 자, 다음 종목 바로 이어갈까요? 차영조 소장님의 두 번째 종목입니다. 예, LG전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LG전자를 제가 뭐 부연 설명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LG전자 그동안 좀 충분히 기간 조정을 좀 겪었습니다. 전장 사업에 대한 기대감들, 뭐 다양한 기대감들이 있죠.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기간 조정을 겪었는데 이제 좀 반등 구간에 들어오지 않았는가 이런 기술적 분석에 있어서 LG전자를 조금 뭐 추천을 드리겠다라는 점인데요. LG전자 같은 경우 오늘 거래량이 분출하면서 어제 같은 경우 일단 주가가 양봉을 좀 세웠죠. 그러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들이 들어왔습니다. 네네. 오늘 보합권에서 움직이면서 어제 물량을 소화해내고 있는 그러한 전형적인 계단식 상승의 그 모습들을 현재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와 더불어서 삼성전기라든지 LG 이노텍과 같은 관련주들도 상당 부분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우리가 눈을 돌리고 있었던 사이에 이렇게 어제 오늘 같은 밑에 단에 있는 주식들의 움직임들이 지수를 떠받치고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면 이제 트레이딩 관점의 접근이 충분히 유효하지 않겠는가. 그동안에 우리가 카카오 네이버 그동안에 이제 관심을 좀 가졌었고 자동차 여행 섹터 이런 쪽들의 관심을 가졌다면 이제는 매기가 이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있다. 물론 여전히 외국인과 기관들이 시장 전체적으로 매도를 한다 하더라도 일부 수급들이 LG전자 쪽으로 좀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게 된다면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은 여전히 유효하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LG전자까지 차영주 소장님의 두 번째 픽 종목까지 확인해봤고요. 자, 바로 또 이어갈 거예요. 이번에는 황윤석 전문가의 두 번째 종목입니다. 네, 아이진입니다. 아이진이요? 예. 아이진은 이제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정부의 mRNA 백신 컨소시엄 구성한다고 해서 각광을 받았었고요. 또 보면 G7 회담에서도 이제 백신 허브로 뭐 우리나라를 뭐 앞으로 키우겠다라는 네. 그 포부를 발표한 걸로 알고 그렇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최근에 보면 미국에서 그 18년 만에 치매 치료제 FDA 승인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화이자 500억 도즈인가요? 그거를 세계 100여 개국에 무상 공급하겠다라는 그렇죠.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백신과 관련된 이슈는 이제 바이오 쪽에서도 쉽게 꺾어지지 않을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지금 이 아이진의 경우는 대상 포진 백신이 호주 임상 완료를 했어요. 그래서 대상 포진은 주부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한테 상당히 고통스러운 그렇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국내에서 임상 이상에 진입한다고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셀루메드와 협업해서 이제 통합 시너지 효과도 기대가 되고 있고 mRNA 백신의 원료와 완제품 생산이 가능한 지금 국내 유일 업체다라는 것도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를 해가지고요. 지금 6월 달에 임상 인상 계획서를 제출한 걸로 알고 있고
차트상으로 보면 주가가 그동안 박스권에서 굉장히 갇혀 있었던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신고가 돌파를 앞두고 그 박스권에서 움직임들, 그러니까 박스권의 상단을 돌파하면 이제 신고가를 향해서 가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연제약이라든지 예, 이런 쪽하고 주가 흐름을 한번 비교하시면서 저가 매수 오, 타이밍을 잡으면 4, 충분히 4, 수익이 가능할 거로 2, 생각됩니다. 1. 네, 여기까지입니다. 자, 아이진까지 황효석 전문가의 두 번째 종목. 대상포진 백신을 호주에서 임상 완료를, 일상을 완료했고, 우리나라에서도 임상 이상을 진행 중이다. 이런 모멘텀도 있다는 것도 알았네요. 자, 다음 종목도 바로 이어가볼게요. 이번에는 차용조 소장님의 세 번째 종목입니다. 예, 하이브를 말씀드리도록 하이브요. 하겠는데요. 아나운서께 제가 질문 한번 드릴게요. 네. 뭐, 좋아하는 뭐, 일단, 뭐 보이그룹이든 걸그룹이 있는데 이걸 내가 공연장을 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보는데 5만 원 정도의 돈을 내겠다. 그러면 4시간 아, 좀 고민이 좀 되죠. 그런데 네. 네. 충분히 BTS는 그걸 해내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지난 주말에 4만 9천 원짜리 티켓이 어마무시하게 팔렸다는 겁니다. 아,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감안하게 된다면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는 거죠. 벌써 젊은 세대들 입장, 죄송합니다. 젊은 세대들. 네, 저는 아닌가 젊은 세대들 입장에서 보면 이제는 뭐 공연장을 가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제 공연장을 갈 때도 네. 그 정도 돈을 낸다는 것에 대해서 약간의 가격 제왕력이 있는데 그렇죠. 온라인으로 이걸 보는 것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그걸 지불하겠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티켓 파워가 지금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더군다나 지금 현재 이번 주말에 온라인 팬미팅이 있습니다. 여기도 매출이 대략 한 200억 정도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단하네요. 팬미팅 할 때마다 돈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에 대한 그 가능성 여기에 현재 지금 오늘 SM 같은 경우 올라가는 게 새로운 그 그룹들의 오프라인 공연에 대한 기대가 많이 겠습니까? 그렇죠. 여기서 BTS가 이제는 한국에서 공연을 하고 이걸 전 세계로 송출하면 한국에서 공연에 대한 오프라인 수요와 전 세계에 대한 온라인 수요가 같이 동시에. 맞물리면서 동시에 수익원이 다변화될 수 있다라고 본다면 이 폭발력은 어마어마하게 된다라는 것들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변화된 모습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적응하게 된다면 엔터주들 특히 대장주인 하이브에 대한 관심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차영규 소장님은 세 번째 종목으로 하이브를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BTS의 뭐 입장료, 공연이 이제 오프라인에서도 열리고 온라인에서도 함께 할 수 있는 이 시너지가 난다면 충분히 더 좋은 실적과 주가 흐름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이셨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종목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시청자분들 보시다가 내가 이 종목 더 궁금한데, 더 알고 싶은데, 목표가, 뭐 매수가 알고 싶은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댓글이나 아니면은 샵3772번 문자 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반영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방송 진행할게요. 많이 참여해주세요. 자, 다음 종목 이번에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황윤석 전문가의 세 번째 종목입니다. 네, 아난티입니다. 아난티요? 그 이제 오늘 제가 오면서 보니까 영국이 사실은 코로나 백신 접종을 가장 먼저 한 나라 중에 하나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1차 백신 접종률도 60%를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변종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신규 확진자가 다시 7천 명씩 나오고 있다고 맞습니다. 합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에서 오늘 마감됐을 때 보니까 여행주나 항공주들이 다 조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난티 하면 대북주를 먼저 떠올리실 것 같아서 그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대북주 이미지에서 이제 좀 벗어나야 될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프리미엄 문화 콘텐츠 플랫폼 사업을 진행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골프장과 리조트를 소유하고 있고요. 그래서 금강산 관련주로 분류가 됐었던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국내 여행 수요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확대가 됐고 이제 백신 접종률이 늘어나면서 그 수요가 계속 급수가 되면서 확대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1분기에 리조트 쪽의 매출은 12% 정도 증가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상 매출액을 보면 매출은 이제 1,412억이고요. 그러니까 지난해 대비해서는 23% 정도 증가된 걸로 예상이 되는데 영업이익은 아직도 78억 정도 적자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적자 규모는 좀 축소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북주뿐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저점 공략을 할 수 있는 포인트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단기 수익을 노리고 한번 매매해볼 타이밍으로 보여집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좋습니다. 자, 아난티를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흔하게 뭐 2, 3년 전에는 대북주로만 생각을 하던 아난티를 이제는 이 종합문화 레저 플랫폼 기업으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체크를 해 주셨고요.
자, 다음 종목도 바로 이어갈까? 이번에는 차영조 소장님의 네 번째 픽입니다. 반도체 장비, 부품 중인 대덕전자를 좀 말씀드리도록 그렇습니다. 하겠는데요. 대덕전자 하면 대표적인 이제 FPCB, PCB 관련한 우리가 이제 관련된 이러한 그 회사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메모리향 이제 PCB와 비메모리향 PCB가 같이 이제 매출이 늘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제품 다각화에 성공한 부분들이 현재 그 부품 업체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최근에 주가 상승을 올라가는 것 중에 하나가 반도체 검사 장비 쪽에 관련된 매출도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들입니다. 다양한 우리가 이제 반도체와 전기 전자 제품에 있어서의 주요 부품들을 어떻게 보면 이게 이런 PCB라는 것들이 그렇게 꼭 그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은 아니지만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이제 아무리 4차 산업 시대 성장주 이런 거 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재화를 구성하는 것들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컴퓨터가 필요하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PCB 입장에서 본다라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역할들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이제 모바일향 PCB까지 흑자 전환에 성공함으로써 다양한 PCB 부분에 있어서의 포트폴리오가 잘 짜져 있다. 이렇게 공장이 잘 돌아가다 보니까 공장을 또 최근에 증설을 했습니다. 네네. 이게 이제 3분기부터 본격적인 매출이 일어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우리가 이제 제조업체 같은 경우 공장 증설 효과가 무섭죠. 공장을 증설할 당시에는 고정비, 감가상각비가 들어갑니다만 여기서 매출이 일어난다면 이익은 급증할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맞습니다.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시간 딱 맞춰서 차영조 소장님이 네 번째 종목을 대덕전자 소개를 해주셨고요. 자, 다음 이제 황윤석 전문가의 네 번째 종목도 들어볼까요? 네, 우리 기술 투자입니다. 우리 기술 투자요. 제가 이제 지금 오는 동안에 오늘 그 뉴스를 검색해봤더니 그 엘살바도르가 이제 가상화폐를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법정화 화폐로 이제 승인을 한 다음에 아프리카에서 탄자니아가 또 두 번째로 승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어제 그 뉴스에 나온 걸 보니까 이제 채굴을 할 때 그 친환경으로 채굴을 해서 전력 기술을 사용하지 않으면 이제 그 가상화폐로 테슬라를 살 수 있도록 허용해 주겠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박스권 상단이라고 할 수 있는 4만 달러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게 그 우리 기술 투자는 사실은 그 두나무 그 지분을 8% 정도 소유했는데 이건 계속 가상화폐로 투자자들 뇌리 속에 남아 있어요. 근데 사실은 1분기 영업이익이 1194억 흑자 전환을 했는데 이 1분기에 이제 1194억이 나온다는 거는 웬만한 제조업체도 불가능한 거고요. 그다음에 잘 나간다는 그 컨텐츠 업체들도 사실은 쉽지 않은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제가 볼 때는 코스닥 150 종목에 또 들어가면서 이게 그 공매도에 아주 표적이 됐어요. 그래서 그 최근에 주가 급락의 요인이 기관 공매도로 인한 그 하락 요인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남았습니다. 악재가 어느 정도 소화가 된 상황에서 지금은 단기 반등 구간이고요. 저점을 확인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은 반등을 기다리는 전략이 필요할 걸로 생각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우리 기술 투자 일단은 코스닥 150에 편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매도의 영향을 조금 받아서 조정이 나왔는데 이게 이제는 이슈나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다음 또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차영조 소장님의 다섯 번째 종목입니다. 예, 하나투어를 제가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 반대 의견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는 하나투어를 긍정적으로 이제 5월 초순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6월 중순에 왔을 때 하나투어를 이제는 이익을 좀 실현하실 때가 됐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도 지난 주말에 백신을 맞았고요. 백신을 맞고 나니까 이게 생각이 달라집니다. 뭔가가 이제 좀 자유로워진다. 라는 것들 때문에 좀 자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이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거의 40일 가량 움직이다 보니까 피로감이 좀 노출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죠. 그럼에 따라서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고 또 뜻하지 않는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문제들 이런 부분들이 있게 되고 물론 유럽에서는 이번 주에 코로나19 백신 그 여권 이런 것들을 또 만들어 내겠다라고 해서 긍정적인 소식들은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다 이미 선 반영돼 있다라는 주가 수준을 보게
나오게 된다면 어느 정도 이익을 좀 실현하시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이제 와서 추격 매수하기에는 가격 부담도 너무 높고요. 그리고 이제 과연 우리가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죠. 가을에 지금 여름도 아니고요. 가을에 과연 여행이 시작되겠느냐. 현재 지금 유럽 여행 같은 경우 200억짜리 상품이 완판이 됐을 정도로 이제 팔리고는 있습니다만 과연 여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들까지 감안하게 된다면 이제는 조금 조심스럽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하나투어까지 함께 설명을 해주었는데 뭐 여행에 대한 수요나 심리들은 뭐 계속 커지고는 있는데 이게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에 대한 것들은 조금 더 확인해 봐야 되겠고요.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왔으니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차익 실현, 아닌 분들은 조금 더 좀 지켜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다음 이제 마지막 열 번째 종목입니다. 황윤석 전문가의 열 번째 종목을 체크해 봐야 할 텐데 현대건설을 가지고 오셨죠. 근데 시청자분들이 아까 보시다가 이제 셀리님이 현대건설 대응 전략도 궁금하다. 네. 최근에 샀는데 살짝 마이너스라고 하시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할지 전략도 알려주시면서 현대건설 전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최근에 그 광주 철거 사고로 인해서 HDC, 현대산업개발이 좀 주가에 그렇죠. 타격을 입으면서요. 그 다음에 철거에 대한 감리도 강화되고, 그러니까 규제가 상당히 강화되면서 건설주들이 좀 약세를 보이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원전 수주화 돼서 건설하는 거는 이제 삼성물산, 뭐 현대건설, 뭐 이런 또 이런 대형 건설사들이 주로 하고 있고요. 국내에서는 지금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니, 그다음에 뭐 고속철도니, 수도권 고속철도니 이런 그 이슈들이 계속해서 있고요. 그쵸. 그러니까 넓게 광역적으로 보면 이게 스마트 시티라는 그 패러다임 속에 다 설명이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게 대북주, 현대건설하면 대북주의 이미지가 강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스마트 시티 앞으로 대선이 나오면서 각종 후보들이 발표할 정책과 관련된 건설주로도 지금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적인 하락 요인은 저는 이제 최근에 광주 사고로 인한 감리라든지 규제가 강화될 거에 대한 우려감 때문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조정받은 구간에서 저점에서 매수를 해야 될 구간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간에 5만 5천 원, 5만 4천 원대 정도에서 지금 좀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하단이 5만 4천 원, 그다음에 박스권 상단이 5만 7천 원 정도인데 5만 7천 원을 돌파하면 완전히 상승세로 전환이 가능할 걸로 보여집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현대건설에 대한 전략까지 알려주셨습니다. 시청자분들이 현대건설의 전략 알려달라고 하셨는데 지금 나오는 조정은 단기적인 악재다. 네.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저가 매수를 해서 좀 모아가자는 전략을 알려주셨으니까요. 현대건설 가지신 분, 다른 건설주 가지신 분들도 한번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렇게 10가지 종목, 스피드 종목 10 모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 그리고 이데일리온의 맹업클럽 황윤석 전문가와 함께 10가지 종목 소개해드렸는데 오늘 좋은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